채로 지덕 채로예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을 추구합니다. 세파. 내 부모가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야. 부모가 희생만 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바로 그런 점을 배우게 돼.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배우거든. 나로 살아가는 기쁨. 아니타, 무르자니. 글 쓰는 일이 쉬웠다면 타고난 재주가 있어 공들이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당신은 쉽게 흥미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어렵고 괴롭고 지치고 부끄러워 때때로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밖에 느낄 수 없는 일.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 또한 글쓰기라는 사실에 당신은 마음을 빼앗겼다. 글쓰기로 자기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다시 글을 써 그 한계를 조금이나마 넘을 수 있다는 행복. 당신은 그것을 알기 전에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희미한 빛으로도. 최은영 소설.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니까 상대가 아무리 멋대로 굴어도 다 받아줘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랍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나를 이용하거나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 그 관계를 품을 정도로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분노하거나 억울해할 것은 없습니다. 관계를 위한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뿐입니다. 나로 살아가는 기쁨. 아니타, 무르자니.